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상 처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여기가 현풍이에요. 현풍. 오늘 여기에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한 게 있죠. 약국 매물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은 비추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상가야 소개시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주변 환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현장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 상가라든지 요즘에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수익률 4%만 나와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상가는요, 수익률이 거의 9% 나옵니다. 9%. 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플러스로 한 3년 뒤면 수익이 더 플러스 됩니다. 3년 뒤에는 임대료를 높이는 또 특약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가 구분 상가가 아무래도 이 한 칸을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실이 생겨버리면 어떤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클 수가 있죠. 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이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고, 현재 이 약국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현재 이 약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약국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 내역 궁금하실 텐데 이거 알려드리면 여기 직접 찾아와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중개를 하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일단은 전면쪽으로 한번 돌아봤고요. 요 뒤쪽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앞쪽이 제 메인 상권들이라고 하면 요 상가 뒤편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1층에 전부 다 입점이 다 되어 있죠. 여기가 현풍은 약 5만 명 있는 계획도시입니다. 세대수만 해도 약 1만 세대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주변의 배후 세대는 현풍 구지인데요.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약 1만 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택지 개발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또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약 5천 명 직장인들 종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달성 1차 산업단지는 약 2만 5천 명, 그리고 구지 국가 산업단지 약 3만 명 정도 인근에 여기 이 동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앞쪽에 상가 앞쪽에 아파트만 해도요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여기 테크노폴리스 이제 2단지, 천년나무 2단지가 1126세대, 1단지가 1390세대고요. 그리고 미라주 더파크 870세대, 서한 이다음 724세대, 제일풍영재 600세대, 그리고 남해 오뜨네 아파트 790세대. 어마어마한 세대수죠.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이 동네 상권에 이용하는 주 상권 이용객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나가 볼게요. 자, 다시 여기 앞에 메인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파리바게트도 있고 제가 아까 영상 시작했던 쪽에는 베스킨도 입점이 되어 있고 파리바게트와 베스킨이 있으면 이쪽이 거의 뭐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이 또 왜 중심이냐, 영화관이 또 롯데시네마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시네마는 여기 현풍 굳이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영화관은 이쪽에 다 몰려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이제 인근에 있는 창녕이죠. 창녕에서도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서론이 길었죠. 도대체 오늘 이 약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계약 면적은 약 31평이고요. 병원이 입점된 건물에 독점 약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이런 수익률 없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출은 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한 부분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추가 대출 부분 도와봐 드리고요. 현재 건물 임대료 보증금 3억에 월세 700만원, 월세는 약 700만원 나오죠. 은행 이자 7억에 대한 이자 5.5% 적용을 했습니다. 321만원 제외하고 379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 조건은 한 3년 뒤에 보증금 3억에 월세는 800만원, 100만원 더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상가입니다. 구분 상가이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약국이 가진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 조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직접 내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보시면 좀 더 관심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장점들과 뭐 단점들은 아마 와서 보시면 느끼는 게 단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점은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고 장점도 충분히 확인을 시켜봐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